안녕하세요. 율율이에요. 5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벌써 퍼미포인트가 많이 쌓였네요. 두 번째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채광 라이센스와 삼 라이센스를 제일 먼저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렸는데요. 채광 라이센스는 구매했으니 이제 삼 라이센스를 구매해보려고 해요. 평지에 자리를 잡았어도 땅이 완전히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삼 라이센스를 구매하셔야 건물을 짓기 전에 평평한 부지를 만들기 좋거든요.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사과와 바나나를 따다가 농장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사과와 바나나는 먹지 않고 아껴두라고 말씀드렸었죠. 또한 높은 언덕에 올라갈 만한 길이 없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매할 것은 로깅 라이센스입니다. 로깅 라이센스를 구매하면 도끼를 구입할 수 있게 돼요. 건물을 짓고 상자도 만들고 하려면 바닥에서 주운 통나무로만은 부족하겠죠? 포인트가 많이 남았으니 빌딩 라이센스도 구매해볼까요? 빌딩 라이센스를 구매하시면 다리를 지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강을 건너다니기 편리해지겠죠? 길을 만들 수 있는 랜드스케이핑 라이센스도 구매했는데요. 이건 그냥 마을을 꾸미고 싶어서 구매했어요. 어차피 충분한 재료가 모이기 전까지는 마을 꾸미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지금 구매하시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할머니에게 타원에 관해 대화를 하자고 하면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을 보여주는데요. 아직은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해서 퀘스트보드만 지을 수 있네요. 이걸 먼저 지어볼게요. 필요한 재료는 거무드 플랭크 2개와 네일 하나예요. 짓는데 10,000원이 든다고 하네요. 건물을 지을 때는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빚으로 달아두고 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빚을 갚지 않으면 다른 건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물을 짓고 싶다면 얼른 갚아야 해요. 할머니 뒤에 있는 주황색 기부함을 누르면 마을에 빚이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돈을 갚을 수 있어요. 책상에 놓인 책을 클릭하면 마을 평판을 볼 수 있어요. 친밀도를 높이고 건물을 짓고 돈을 많이 모으고 하다보면 평판이 조금씩 오르겠죠? 여기에 여행 가방이 있는데요. 친구네 마을에 놀러가게 되면 내 마을 상자에 모아둔 재료나 도구는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럴 때 여기에 필요할 만한 것들을 미리 넣어두고 놀러가면 친구네 마을 할머니 집에서 그대로 열 수가 있어요. 편리하죠? 지난번에 존을 꼬드겨서 우리 마을에 놀러앉게 하라고 했는데요. 마을에 놀러앉게 하려면 부탁을 들어주고 호감도를 얻어야 해요. 필요한 게 있는지 물었더니 먹을 것을 달라고 하네요. 사과를 줬더니 반응이 안 좋아요. 존은 생과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구워서 주거나 아니면 요리를 해서 줘야 해요. 까다로운 친구죠. 오늘의 아부는 실패네요. 퀘스트보드를 설치하고 다리를 지어볼까 했는데 가장 가성비 좋은 돌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돌과 시멘트가 필요해요. 시멘트도 돌을 갈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돌을 많이 캐주도록 할게요. 이왕 돌을 캐는 거 쓸만한 땅을 밀어주면 좋겠죠? 강 건너편에 바나나 농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바나나 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평지로 만들려면 파낸 땅을 쌓을 곳이 필요하죠? 지금은 다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낸 흙들로 강을 메워서 건너갈 길을 만들어주면 일석이조겠죠? 드럼통을 발견했어요. 도끼나 곡괭이, 삽으로도 부술 수 있고 부수면 텔레포트 타워를 고치거나 나중에 각종 기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들을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땅이 넓어졌으면 바나나를 심어볼게요. 삽으로 구덩이를 파고 바나나를 들고 Q를 누르면 하나만 바닥에 버릴 수 있어요. 구덩이에 바나나 하나를 버리고 다시 퍼낸 흙을 덮어주면 이렇게 바나나가 심어집니다. 가진 바나나를 모두 심었으면 집에 가볼까요? 존이 있네요. 오늘의 하부는 실패했으니 평범하게 대화를 나눠볼게요. 이 사람, 이거 저를 등쳐먹겠다는 소리죠? 양아치였네요. 오늘도 평화로운 딩컴입니다. 기다렸다가 고기를 챙기도록 할게요.
강도 안 건너도 되겠어요. 게이득? 악어의 눈길을 피해 잽싸게 고개를 챙겨 튀도록 합니다. 거의 좀비가 되었네요. 이제 정말 잠을 자야겠어요. 모두 안녕. 구독 해주면 안 돼?